네, 안녕하세요. 쉬운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같이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보시면요. Come, follow me. Come 하면은 이제 와라 이 말입니다. 저 와라. 그리고 follow me, follow는 따르다 그죠? 따르라. 자, 동사를 먼저 앞에 쓰면 명령이 됩니다. come, 와라. 그리고 follow, 따르라. 누굴 따릅니까? 나를 했죠. me, 나를 따르라. 자, 같이 해볼까요? come, follow me.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한글 속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됐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영어 성경 보시면 먼저 오너라가 먼저 돼 있죠. 와라, 와서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Jesus said,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을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죠. 세상에 어떤 가치 없는 그런 이 땅에 없어질 걸 따르는 게 아니고 영원한 가치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따라가서 이제 뭐 할까요? And 그리고 I will send you인데 이걸 send you라고 이렇게 발음하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I send you, I will send you out까지 먼저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send out, send는 보내다 뜻이 있어요. 보내다.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자, out까지 이렇게 보내다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다시요. And I will send you out. And I will send you out.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자, 뭐 하기 위해서 보낼까요? 자, 이건 to는 뭐 하기 위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fish는 물고기인데요. 이제 동사로 쓰면 물고기를 낚다. 그지? 물고기를 얻다. 근데 이제 물고기가 아니죠. 여기서는 people이죠. 사람들이죠. people은. 사람들. 자, 이건 낚다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얻다 하셔도 됩니다. people이 사람들 복수고 단수로는 person이 있죠. 사람, 사람들. 사람들을 낚기 위해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 낚는 업으로 사람을 낚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자, 이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어요. Matthew 4:19.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글 발음 표기 없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Matthew 4:19. 예, 반복해서 따라 읽으시고 이렇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